뭐야? 오. 봉부르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자 앞에 봐서도 아시겠지만 바로 집게가 큰 징거미 새우인데, 자 이게 진짜 우리나라에 있을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글의 법칙을 봤을 때 김병만 주자님의 이렇게 집게로 잡거나 맨손 채집을 해서 잡았던 이 새우들을 이제 채집해서 먹거나 그러고, 그 다음에 사육을 할 때 애완용으로 굉장히 재밌게 사육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자, 근데 이게 우리나라 고유 토종 징거미 새우가 있다라는 거죠. 는 제가 우선은 두드럭 징거미 새우를 5마리를 입수를 했는데, 두 마리는 아쉽게도 배송 중에 폐사를 해였습니다. 자, 그래서 세 마리를 지금 제가 데리고 있어요. 여기 한 마리, 그 다음에 여기 찢기 겁나 진짜 엄청나게 큰 친구 있죠? 저기 친구 한 마리, 그 다음으로는 저기 확대하지만 잘 안 보이는 저기 찢기가 있는 친구 바로 보이죠? 저기 한 마리 해가지고 총 세 마리를 갖고 있는데요. 제가 엄청나게 큰 친구를 꺼내서 한번 관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이게 우리나라에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거죠. 한 마리만 조금 약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와 진짜 커요. 와, 얘가 진짜 제일 크다. 환경에 따라서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 하고요. 지금 여기 있는 친구는 한 15cm 좀 넘네요. 와, 진짜 크다. 자, 여기다가 요거는 미리 원래 친구들이 살던 물이에요. 자. 와, 오, 야야, 찢게 낀 건가? 안 돼. 친구야, 안 돼. 좋아. 자, 제 손을 잠깐 넣어볼게요. 와, 이게 진짜 우리나라에 사는 새우래요. 진짜 크죠? 는 여기 보면요, 여기 친구도 작은 친구는 아닙니다. 바로 이 친구는 일반 징거미 새우고요. 여기 구피가 딸려왔네요. 자, 이 친구는 징거미 새우예요. 작지 않습니다. 자, 애완용으로 많이들 기르고 있는 새우 중에 하나인데, 얘 친구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7cm에서 10cm까지 커지고요. 그 다음 색깔은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약간 찢기가 푸른 색깔 계열을 띠는 친구도 있어요. 오늘의 주인공이죠, 두드럭 징거미 새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15cm에서 20cm가량 커지는 친구인데, 요즘에 하천이나 이런 웅덩이 같은 게 많이 없어짐에 따라서 조금 많이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야야야. 아, 얘가 내 먹인 자고 계속 찝네요. 자, 근데 이 두드럭 징거미 새우 같은 경우에는 식용으로 했을 때 굉장히 맛있다고 하는데,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찢개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찢개 같은 경우로 싸움도 하고 물고기를 사냥함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는데, 가재나 이런 곳에 사는 곳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가재가 이제 굉장히 큰 천적이어서 강하기도 하고 해서 가재가 없는 곳에 많이 있다고 하는데, 자연에서는 그 물고기 있죠, 물고기 아니면 죽은 동물의 사체 같은 걸 먹으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제가 좀 미안하지만 한번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와. 오, 힘 장난 아니다. 자, 힘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야, 우리나라 고유종의 두드럭 징거미 새우. 이야, 이런 종들이 이제 다시는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지금 마지막 촬영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즈는 어마어마한데 이게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직접 채집한 게 아니라 아는 지인께서 채집을 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처음에 채집했던 것은 다 폐사를 해서 이게 좀 작은 게 하는데, 제가 다음에 직접 가서 채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때는 다 방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다시 사육장으로 넣어 놓을게요. 야차, 미안하다. 야, 그래도 다시 들어가서 호흡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친구는 좀만 쉬게 해주고요. 자, 여기 있는 친구 있죠? 한번 사냥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한번 먹이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열대어를 줄 거예요. 이것은 제가 예전에 얼려놓은 바로 열대어예요. 먹이로 쓰기 위해서 넣어놨고요. 여기다 녹이면은 저기 꼬맹이가 먹으려고 하겠지? 아, 또 먹네. 하지만 좀 더 녹였다가 우리 징거미, 두드럭 징거미 새우가 어떻게 쓰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는 너무 먹지 마.
야, 네 거 아니야. 야, 네 거 아닌데. 아, 미안해. 야, 네 거 아니야. 어, 야, 야, 그래, 그거 먹어라. 아휴, 잘 됐네. 자, 제가 한번 직접 손을 깊숙하게 넣어서 잘 쓰는지 보도록 할게요. 오, 야, 야, 야. 어, 도망가네. 야, 이거 먹어. 야, 먹어야지 힘이 나지. 어, 도망갔어요. 아, 도망가네. 아니면 먹이를 좀 내려놓고 가만히 있어 볼게요. 아, 이 친구 또 조그만 친구 또 왔네. 자, 지금 먹이를 주려고 했는데 너무 숨는 게 심해가지고 먹이를 안 먹어요. 보여드리자면 지금, 와, 이야, 오, 야, 숨는다 숨는다. 제가 먹이는 걸 보여드리기 좀 힘들 것 같고, 지금 제가 키우는 우리 애기들 이렇게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런 개체들이 있다라는 것을 전해드렸고요. 여러분들 부탁이지만 채집을 하시되 너무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사육 반복 같은 경우에는 수온을 20도에서 24도로 낮춰주시고, 먹이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생먹이 또는 죽어있는 미꾸라지나 미럼, 귀뚜라미 같은 거를 투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끼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사육장은 클수록 좋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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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먹이 떨어뜨리는 거 어디 갔지? 아, 얘가 먹고 있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고유종 많이 많이 지킵시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 이거 점 아니에요, 여러분. 다친 겁니다.